보이냐? 길게 길게 그렇게 돌에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 돌에다가 레인 깔은 거잖아. 你看看，先拍人，再拍景，整个原家界都在里面啊。无人机同步给他同步。无人机给您拍，给您了。确定，支付一下就好了。哦，多了。你们要不拿一个，坐个姿呢？进去吧，哥，你们坐一会儿休息会儿啊。小分钟，你们有监控上，你们快一下啊。 来看看你，而且下无人机现场拍现场的，自己拍不到效果，照不到地方啊。98块钱补现人数的啊。你们呢？我理想上亿的钱都干掉了。我理想上亿的钱干掉了。 사장님 혹시 중국 분이시죠? 자, 석회수라 해갖고 이런 책상을 띄는 거 아니고 장각에 1년 365일에 비오는 날 얼마나 했죠? 비오는 날 200일 됩니다. 감기에 끼는 날이니까 60일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풍습성 아열대 지구예요. 그런 기후를 갖다 보니까 1년에 365일에 200일 정도 비 오다 보니까 감각의 산을 지금 찾아보면 여기는 돌산이에요? 아니면 흑산이에요? 그래, 우리 아버님. 내가 지금 머리 갖고 달려가갖고 이 머리를 저 바위에다 부딪히면은 내 머리에 몽이 될까요? 아니면 저 바위에 몽이 될까요? 바위다요. 바위에 몽이 될까요? 바위가 뭔데? 아, 나 이것도 일하다 이거 오늘도 이상한 소리를 말하네. 아나 알았어 그래 바위가 먹는다. 예, 바위가 먹는데 1년 365일에 빗방울은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바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빗방울은 조금 약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멍이 들어서 떨어진 물이 색상이 지금 밑에 있는 그 멍든 물 색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곧 물 방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방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갖고 오염수에 떨어지면은 바닷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강물에 떨어지면은 강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무슨 물이 어떤 물이래 해갖고 여러 색상을 띈다. 모든 물의 색상. 자, 우리 이제 사장님 말씀 맞습니다. 석회 수라면은 흐를 때면은 엄청 맑고 깨끗한데 어느 한 곳에 고였다면은 이렇게 초록색이나 나무 잎 색상을 띠는 것이 바로 석회수의 특징이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 사람들이 산구경을 간다면은 1번이 산가게. 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모님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잠깐 내 이후에 한 사모님들은 저 매달 드려야 돼. 무슨 뭐라는지 알아듣겠어요? 어디 왜 그렇게 막 유해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실상 저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자기의 문자는 없지만 자기의 언어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자꾸 손님들은 저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달라 해갖고 내용을 알려달라 해서 물어본 결과 그냥 노래의 내용이라면 장가게 오신 것을 환영하시고 보봉호수에서 즐거운 리행이 되시되 제일 마지막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말인데 가이드만 잘 들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1번이 산구경을 간다면 1번은 장가게. 그런데 얘들이 물구경을 간다면 1번이 어디냐면은 여기보다도 석회수가 더 독한 구체구란 곳을 들어보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구체구란 그 지역에는 물이 색상이 9가지 색을 띈다 해갖고 구체구라는 이름을 지어졌는데 그 석회수 중에서도 제일 독수의 독한 석회수. 그런데 이 동네는 장가게는 계절이 바뀜성이 없다 보니까 언제 오면 좋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답이라면 비가 안 오는 날이면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구체구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바뀜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돼갖고 한번 움직인다면 거기는 9월달? 10월달. 왜냐? 거기는 단풍이 있기 때문에 원물이 색상이 아름다운데 그 대형 단풍잎까지 물이 삐겼다면 엄청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석회수의 물이라 해갖고 이런 색을 띠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염수는 아니다. 오염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네는 현지 청년들이 예전에는 양어장으로나 수력발전소로 사용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고기 많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잉어, 붕어 다 있는데 중국의 국가 2급 보호동물 애기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애기고기라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한국으로 놓고 말하면 네발 가진 노롱형하고 비슷한 고기인데 이 애가 낮에는 물속에 있고 밤이면 요산 속에 나오는데 한밤중에 고요한 밤에는 얘 울음소리가 금방 태어난 애기 울음소리하고 똑같다 해갖고 무슨 고기? 애기고기.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 크기로는 32kg짜리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32kg라면 웬만한 애보다도. 자, 그러면 한번 퀴즈 낼게요. 도롱용 발 몇 개예요? 도롱용 발 몇 개입니까? 발 네 개죠. 네 개. 발 네 개면 커다란 발가락은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알아. 수면에서 2m, 3m 위를 봐요. 한 여자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머리는 돌려서 위에 붙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지나면 빛이 호수라고 하는데 선녀가 물이 하늘도 없이 바로 내려왔는데 그 나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가는 그 바람에 몸은 물에 담그고 얼굴만 해놓고 하늘에 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그 느낌이 바위로 나왔는데 그 나쁜 나무꾼이 어디에 멀리 도망가냐 했더니까 멀리도 가지 못하였어. 앞쪽에 한 군이 소나무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나무 중턱을 봐요. 나무 중간 봐요. 자, 호수의 평균 수심이 72m라고 하는데 뭐 누가 불자를 갖고 내려가고 확인하고 올라온 건 아니고 요 옆쪽에 댐 하나 보이시죠? 배가 볼록히 나왔던 거. 네, 예전에는 저기로 물이 흘러서 내렸던 자리예요. 저기로 물이 흘러 빠졌는데 저기를 댐을 쌓아서 물을
보이게 만드는데 영화 속에 한번 이런 거면 자 이제 또 어디까지 보내도 또 이제 또 가이드만 잘 들으라 하는 말을 또 싹 까먹었어. 어디까지 말했는지. 자 여기 그냥 우리가 봐서는 그냥 보살 것 없는 그냥 바위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위에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바위에서 나오는 보물이라면 우리가 제일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물이라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오기 나온다고? 아무튼 여기서 오기 나왔으면 내가 이거 다 뚝뚝뚝 부셨을 거예요. 그냥 자 오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가 돌에서 나오는 버섯이 무슨 버섯이지? 여름날이면은 장가에 날씨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떠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운 좋아가고 그날의 날씨만 제대로 그 복을 받았다면은 두꺼비가 하늘에 둥근 날을 삼키는 그 전력을 배타고 저희 위치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돈 있는 애들은 장가의 모범 호수의 두꺼비 바위가 하늘의 둥근 달을 삼키는 모습을 봤다면 그 다음에 1년 내내 나한테는 행운하고 복밖에 안 온다고 여기에 와서 한밤중에 배 타고 기다리면서 보는 바위가 앞쪽에 지금 영어문자 V자의 바위입니다. 그러면 이 V자의 바위 갖고 하나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할 수 있죠.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에 사는 방식 문화가 들리기 때문에 어제 천문산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천문산 천문동 앞쪽에 가면 영처럼 생긴 엄청 그냥 큰 돌로 된 용의 아들이 거기에다가 양쪽 면에다 배리를 해놨어요. 천문동을 맞아해갖고 저건 뭐냐 중국 사람들 자꾸 만져 자꾸 만지고 호수 보냈는데 왜 저 사람들 전해야하는데 그 애가 바로 용의 아홉 번째 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수입니다. 그런데 왜서 대를 만지고 중국에 돈 있는 애들 보름날이면은 장가의 날씨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떠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운 좋아가고 그날의 날씨만 제대로 그 복을 받았다면은 두꺼비가 하늘에 둥근 달을 삼키는 그 전력을 배타고 저희 위치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돈 있는 애들은 장가의 모범 호수의 두꺼비 바위가 하늘에 둥근 달을 삼키는 모습을 봤다면은 그 다음에 1년 내내 나한테는 행운하고 복밖에 안 온다고 여기에 와서 한밤중에 배 타고 기다리면서 보는 바위가 앞쪽에 지금 영어문자 V자의 바위입니다. 그러면 이 V자의 바위 갖고 하나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할 수 있죠.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에 사는 방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제 천문산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천문산 천문동 앞쪽에 가면 영처럼 생긴 엄청 그냥 큰 돌로 된 용의 아들이 거기에다가 양쪽 면에다 배리를 해놨어요. 천문동을 맞아해갖고 저건 뭐냐 중국 사람들 자꾸 만지고 호수 보냈는데 왜 저 사람들 전해야 하는데 그 애가 바로 용의 아홉 번째 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수입니다. 그런데 왜 저 대를 만지고 중국에 돈 있는 애들